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아입니다. 지금 시간 5시 8분이에요 어제는 하루 쉬었고 오늘도 까딱하다가는 못 나올 뻔했어요. 지난번 영상에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한 20번은 생각하고 나와요. 뛰지 말까? 오늘 하루 쉴까? 다리 좀 아픈 것 같은데 밖에 날씨 너무 덥지 않나? 이따가 뛸 시간 있지 않나? 막 이렇게 20가지의 온갖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눈은 뜨는데 그래도 새벽에 나오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운동복과 이제 이런 장비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운동은 장비빨이라는 게 꼭 운동의 기능면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인드를 좀 북돋아주는 것도 있거든요.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하고 싶게 만들어주게. 여러분 안양천에 도착했고요. 지금 시간은 5시 37분이에요. 오늘은 슬로우러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. 오늘도 5km 뛰었고요. 오늘은 총 35분 41초 걸렸고 평균 페이스 7분 7초 나왔어요. 오늘 좀 천천히 달리려고 했고 오늘은 페이스 확인보다 심박수 확인하면서 뛰었어요. 뛰다 보니까 좀 힘드네 하고 확인해 보니까 한 160대로 올라가더라고요. 잘 못 달리는 사람은 빨리 달리는 것도 못하지만 천천히 달리는 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인 것 같아요. 빨리 달리는 거는 더욱 못하지만 천천히 달리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. 옆에서 좀 빨리 달리면 저도 막 따라가게 되고 듣는 음악이 조금 빨라지면 또 빨라지게 되고 제가 제 속도 유지하는 거를 좀 연습하면 10km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안녕.